네, 이번 시간에는 파빌리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람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3D 모델링 또는 3D 피플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재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일단 사이즈를 보도록 할 텐데, 이런 거 사이즈 제 측정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형도 그렇고 위쪽이 끝에가 애매하고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요, 바운딩 박스로 얘를 감싸줍니다. 바운딩 박스를 감싸면은 안에 얘를 꽉 채우는 높이로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높이를 재면 됩니다. 디스턴스로 재고. 높이가 약 7m고요. 이쪽 가로 길이는 약 5m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용한 명령어들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만들 때는 헬릭스라는 명령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헬릭스를 만든 다음에 헬릭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때는 kgedit라는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헬릭스하고 kgedit로 기본선을 만든 다음에 여기 스윕 원레일로 커브가 있으면은 여기 반원을 그려가지고 요거 반원을 그려가지고 요 커브를 따라 가도록 하는 스윕 원레일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때 C플랜 개념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거는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헬릭스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 같은 경우는 클릭을 두번 하는데, 이게 두 번의 클릭이 스프링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저는 위쪽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헬릭스 입력하시고 원점에서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원점으로 가도록 할게요. 치우고, 아, 여기 있네요. 원점. 헬릭스라고 입력하시고 일단 버티컬 옵션을 켭니다. 다음에 스타트 오브 엑시스를 원점 0 엔터.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엑시스를, 저 파빌리온의 높이는 약 7000이었지만 3000으로 합니다. 절반이죠. 클릭. 다음에 여기 보시면 턴이 지금 10번 돌아가고 있는데, 턴 수를 2개로 줄이겠습니다. T 엔터, E 엔터. 됐죠? 턴 수가 2개로 줄었고요. 네, 반지름도 약 4m 정도 됐는데, 반지름은 1000으로 할게요. 1000으로.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1000, 높이는 3000짜리, 그리고 두번 돌아가는 헬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커브를 선택해보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포인트들이 많으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당겼을 때 커브가 부드럽게 연동되는 게 아니라 볼록, 혹이 나온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커브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 수부터 좀 줄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커브를 선택하시고, 리빌드를 합니다. 포인트 개수가 243개, 차수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에서 포인트 개수를 24개로, 차수는 3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포인트 개수를 약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OK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들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라이노 5 쓰시는 분들은 아마 F10을 누르셔야 이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파빌리온이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게 바닥 부분에 좀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들을 잡고 위로 좀 올려가지고요. 여기 포인트를 잡고 위로 좀 올려가지고 바닥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바닥으로 내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바운딩 박스를 한번 더 이용하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와 함께 박스의 이 끝부분을 원점 0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좀 찌글찌글한데, 보시면, 제 이거를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더 내려야겠네요. 내리고, 컨트롤 포인트의 이 부분을 위로 올리고 해서, 아이고. 어쨌든 지금 파빌리온이 서기 위해서 바닥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게 쭉 바닥이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파빌리온이 설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프론트 뷰에서 이 원점 쪽으로 좀 내려 보도록 할게요. 원점 쪽으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찌글찌글하게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포인트들을 갖다가 제가 X, Y, Z로 표현된 포인트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Z 값을 죄다 0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들이 각각 좌표값이 있을 거예요. 뭐 x3, y3, z3 얘는 x4, y4, z4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모든 z값들을 갖다가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포인트들이 죄다 바닥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명령이 바로 setPt라고 합니다. set은 이제 set이 아니라 set입니다. t. 세팅한다는 뜻이죠. 포인트의 좌표를 세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래쪽 포인트들을 잡으시고 setPt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제가 Z축 포인트만 설정을 바꿀 거기 때문에 Z만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고 이제 제가 클릭한 부분의 Z값을 따라서 이 포인트들의 Z값이 결정될 겁니다. 바닥을 클릭해 주시면 정확히 바닥에 위치가 되겠죠. 프론트 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바닥에 안착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닥 부분 형태 만드는 건 끝났고요. KG 에디트를 이용해서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옵션은 월드 엔터, X 카운트 4개, Y 카운트 4개, Z 카운트 4개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총 64개 포인트로 지오메트리를 컨트롤 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수들이 다 3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곡선으로 거동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엔터. 레전드 에디트 어떤 부분을 편집할 거냐? 글로벌 엔터. 하면은 여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일반 바운딩 박스와는 다르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표현이 되고 포인트가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맨 위에 있는 16개 포인트 잡고 건볼로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16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늘려볼 건데 원래는 이제 스케일 1D라고 해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그만 사각형 녹색, 빨간색 그리고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파란색은 없는데 녹색과 빨간색을 잡고 이렇게 늘리는 게 스케일 1D입니다. 네,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 잘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X축과 Y축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건볼인데 요거를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스케일 2D가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르시고 여기를 쭉 위로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XY로 1대1 비율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스케일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Shift 누르시고 좀 줄이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거든요. ESC를 연타하신 다음에 요 에디트 하던 KG는 3장이라고 합니다. 요 3장 박스는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얼추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수입 원레일로 두께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단면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난인데 이 커브 끝에 단면 커브를 커브와 수직된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제 이때 C플랜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웬만하면 명령을 입력하지만은 C플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번 써본 적 있죠? 여기 네 번째 있는 게 커브 끝에 수직된 부분에 이렇게 끝에 부분 엔드포인트를 찍으시면 여기 수직되게 만드는 게 요거 퍼펜디큘러 투 커브 C플랜입니다. 이거 사용하신 이후에는 이걸로 꼭 예전에 있던 월드 C플랜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수입 원레일에 이제 섹션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서클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오브 서클을 0 엔터 반지름을 지름을 300으로 할 거거든요. 반지름을 150으로 합니다. 네, 150 정도면 돼요. 엔터. 다음에 반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려서 그리고 스케일 1D로 쭉 늘려가지고 트림을 합니다. 얘도 여기를 트림하고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C플랜은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여기 아래 화살표 이 단면 커브는 요 방금 저희가 헬릭스로 만들었던 커브에 정확히 수직하는 커브가 되었고요. 이거를 조인을 합니다.
이제 스윕 원 레일로 요 레일을 따라서 요 섹션 커브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원 레일 선택 엔터. 아니죠, 이거는 스윕 원 레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셀렉트 크로스 섹션 커브가 바로 나오니까 요 녀석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두 번 칩니다. 이때 프리폼이라는 스타일이 있고 로드라이트크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프리폼 같은 경우는 요 레일을 따라서 이 커브가 달랑달랑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드라이크가 이제 요 둥근 부분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아이소커브 끄고 끝부분에 캡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 명령을 이용하면 마치 모자 쓰는 것처럼 연해서 끝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빌리오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 일단 여기 사용된 커브는 선택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제가 그대로 컨시 컨보이로 복사에다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줄이면, 이거 제가 알려드린 쉬프트 드래그로 줄이면 이렇게 스케일 1D, 2D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회전을 살짝 시켜주시고 겹치지만 않게요. 다음에 또 컨시 컨브이 하시고 다시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줄이고 회전을 또 시킵니다. 겹치지만 않게 잘 배치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모델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프론트뷰에서 보니까 높이가 다 제각각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다 달라진 이유가, 첫 번째는 옆으로 살짝 빼볼게요. 높이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파이프를 레일에 쓰였던 커브가 바닥에 있었던 거지 두께 준 녀석이 바닥에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바운딩 박스를 해가지고 바운딩 박스와 요 개체를 잡고 무브 수직으로 클릭 0. 다음에 박스 지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바운딩 박스에서 무브 버티 수직으로 클릭 0. 다음에 요거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마지막 제일 작은 거 바운딩 박스에서 선택하고 무브 수직으로 클릭 0.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을 죄다 0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0에 얼라인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릭스하고 케이지 에디트, 그리고 C플랜 퍼펜디큘러 투 커브랑 월드 탑으로 바꾸는 C플랜을 이용해서 파빌리온을 만들어 봤고요. 아, 물론 마지막에 스윕 원레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축 모델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